이어서 이번에는 스타트 스몰 익스페리멘트를 같이 볼 겁니다. 작은 실험을 할 거예요. 더미 HTML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고 그러니까 더미 HTML 아무것도 없는 파일 하나 만들 거예요. 이 상태 현재 마스터에 지금 현재 마스터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마스터에 브랜치 커밋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태에서 더미.html 하나 만들고 그죠? 그냥 비워놓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인덱스 HTML에 내비게이션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더미 부분을 추가하도록 하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파트 여기다 추가하는. 자 그러면은 인덱스 HTML은 modified 된 상황이고 그죠? 더미 HTML은 untracked 된 상황이에요. 두 가지 차이점은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하고 계시죠? 자, 이 상태에서 uncommitted undo 하는 거예요. undo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 뭐예요? 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하나 uncommitted change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dummy HTML 내가 만들었던 걸 그냥 취소하고 싶단 말입니다. 취소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그래서 delete 해버리면 될거 아니에요. delete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얘를 만들었다는 기록은 남겨 놓겠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dummy HTML을 그냥 지워버리면은 우리가 만들었다는 걸 기록이 없을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만들었다는 우리 행동을 했었죠. 그랬으니까 그 사실을 기록해 놓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이렇게 git reset hard, git reset hard 하시면은 요 명령이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그러니까 이 최고 가장 이전 상태, 가장 최근의 커밋 상태로 파일을 되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인덱스 HTML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이죠. 요게 없는 상태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죠? 가장 최근 상태니까 볼까요? reset hard 합니다. 사라졌죠? 이 부분. 그런데 보시면 dummy HTML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 지우는 방법입니다. 지우려면 clean git clean app 해서 자, git clean app 이렇게 넣어주면 clean에다가 app는 false입니다. false 명령을 주게 되면 보다시피 dummy HTML이 뿅 사라졌죠. 그죠? 근데 dummy HTML 우리가 만들었다는 기록은 남게 됩니다. 나중에 그 기록을 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다가 사라진 파일들이 이렇게 줄이 딱 꺼져 있죠. 현재 상태에서. 그죠? crazy HTML과 dummy HTML 두 개. 자, 이 상태입니다. 예, 요걸로 이번 에피소드는 그냥 간단하게 끝났네요. 끝났고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그렇다면 도대체 브랜치가 뭔지 이 브랜치가 뭔지를 좀 자세하게 다뤄보게 될 거예요. 이번 에피소드가 너무 빨리 끝나서 좀 허무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바로 브랜치를 시작할까 하다가 그냥 마시겠습니다. 마시고 이어서 브랜치 파트에 설명을 드릴게요.